안철수 씨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국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당에서 주황색을 사용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주황색은 민중당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오늘 1인 시위를 하게 됐고 오늘 국민당 사무실에도 방문해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게 있으신가요? 첫 번째는 지금 피켓에 사용된 색깔이 국민당의 색깔인지 민중당의 색깔인지 여쭤봤었고요. 민중당의 지금 색깔일까요? 국민당의 색깔일까요? 국민당의 색깔이 아닌... 국민당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정치인분도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선명하게 대답하시지 못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주황색이 민중당의 것은 아니니 소유권을 주장하려면은 오히려 법으로 자문을 받아라 라고 법적으로 자문을 받으라고 답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. 당색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네.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려면 그거에 네. 맞는 합당한 법적인 네. 내용이나 네. 또 그리고 당색이 뭐 어느 민중당의 것만이 주황색이 모두가 다 거기 민중당의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또 주황색은 민중당 것이 아니죠. 주황색은 우리 국민들의 것이죠.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황색이든 오렌지색이든 분명히 이 정당의 색깔이 다른 유권자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것이 공정을 이야기하는 국민당에서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한다는 국민당에서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안철수 대표님께 새 정치라는 이야기로 공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청년들이 새로운 정치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했던 것들을 너무 무참히 짓밟고 기회를 박탈하는 일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만 낡은 정치 그만하시고 낡은 정치 말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시면 정치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신이 하는 정치가 꼭 우리에게는 낡은 정치의 마지막인 것만 같아서 너무 보기도 힘듭니다. 주황색이든 오렌지색이든 다른 당에서 6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땀 흘리면서 애써왔던 2년여의 시간들이 어떤 이유로도 합리를 하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리하셨던 기성 정치인들이 똑같이 해왔던 방식이라고 하는 거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